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4주 연속 계획하고 있는 키움증권 TV에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종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기업분석 팀장을 하고 있는 이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이 전문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지금 철강하고, 네, 뭐 유틸리티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당하는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아, 뭐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예, 그나마 좀 조금 나아졌죠. 예, 지금 뭐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네, 예,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2차 전지 소재 가장 핫한, 네, 분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의외로 이 중호장대 전통 철강 금속 뭐 조선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가능할지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 그 4주 전에 구독자 7만 명 조금 넘었었는데 현재 8만 명에 몇백 명 안 남았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가장 핫한 게 결국은 금 이야기죠? 네, 요즘에 뭐 금값이 이제 워낙 그 핫하니까, 네, 예,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금 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 사실 이제 그 국내에서, 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생산은 LS 니코동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금하고 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 가격이 올라가면 고려아연 주식이, 네, 가장 핫하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아연이 금하고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고려아연은 이제 아연하고 연을, 네, 재련하는 업체인데요. 아연이나 연 광석을 가져오면 그 안에, 예, 금하고 은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연전광 같은 경우에는요, 연전광, 네, 1톤에 보통 연이 한 60%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은이 3,000에서 4,000g, 금이 5에서 10g이 들어있습니다. 1톤짜리 전광 안에 금이 5에서 10g 들어있으니까 정말 코딱지만큼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금을 귀금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워낙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예, 그 코딱지도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팔면은 그 돈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연간 금을 한 8톤에서 1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은은, 예, 2,000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은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아, 고려아연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비중, 매출 액을 들으시면 아마 좀 놀라실 텐데요. 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2조에서 1.3조. 은만? 은 매출만. 야, 그러면, 예, 작년하고 올해 은 가격이 지금 거의 더블 수준인데. 네, 그렇죠. 더블까지는 아니고요. 15불이 작년에 15불이었고 지금 26불 정도 하니까. 아, 그러네요. 예, 벌써 어느 순간. 예. 예. 그럼 매출액이 두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매출액이 바로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 원재료 가격은 동일했을 텐데, 네, 매출이 두 배 됐으니까 주가도, 네, 두 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 업계는 또 룰이 있습니다. 연 전광에 들어있는, 네, 그 연 함량을 재서 가격을 곱해서 95%는 다시 광산회사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걸 이제 저희가 프리메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프리메탈에 대한 부분만 고려아연에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메탈을 뽑아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정년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마진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계약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이익률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는 이익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고려한 입장에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은 매출이 별도 기준으로 23%. 금 매출이 네. 저 보지 마시고 저 화면을 보시면서 네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금 매출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은 매출 비중이 30%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또 귀금속 가격은 상승이 셉니다. 한번 그렇죠. 올라가면은 또 세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12년이 아마 은 가격이 가장 금은 가격이 높았을 그렇죠. 때인데요. 네. 예, 그때는 은 매출 비중이 아마 43%까지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고려 은이라고 불리는 적도 있었죠. 고려 아연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그 은을 이제 의미 있게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은 가격과 함께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좀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금 가격은 왜 올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부분이 네.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금은 좀 비싸니까 은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 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럼요. 네. 네. 이 은 투자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네. 먼저 금 가격이 뭐 상승한 건 누구나 알죠. 네.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네네. 네, 네. 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그 저는 이제 담당이 이제 주로 커머더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커머더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타겟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언제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을 뭐 2,100불이다. 만약에 2,100불 다 왔으면 당장 팔아라 이런 거보다는 예. 2,100불에 도달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의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주변 여건들이 바뀌고 네. 있느냐 안 바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수천 년 동안 이 돈의 역할을 금이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국가들이 화폐 개혁을 하고 뭐 화폐를 다 쓰레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금은 항상 그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기축통화는 어쩔 수 없이 달러화고 네. 이 달러화가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발행될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반대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이 유동성을 계속 풀고 무제한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달러가치 하락에 대해서 헷지를 하고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결국 최근에 6개월 동안의 그 미국 정부의 유동성,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한꺼번에 쏟아졌잖아요. 네. 결국은 코로나19죠. 네. 근데 코로나19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계속 유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금 가격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예. 금 가격이 그전 랠리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 가격 그전 랠리가 저거 아닌가? 2011년 12년도 맞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였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금 가격이 1,900불로 한 1,000불 정도에서 놀다가 1,900불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네. 사상 최고치를 뚫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금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에.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미국이 했던 정책 두 개가 제로금리 네. 그리고 양적 완화 예. 두 개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3월 말이었죠. 그때 뭐 주식시장 뭐 붕괴되고 예. 하면서 미국 정부가 꺼냈던 카드가 바로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 그 두 개거든요. 그때와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보다는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당시에는 이제 금융회사의 일종의 부실 자산들이 네. 쏟아지면서 파산을 했지만 지금도 그게 그때만큼 심하진 않지만 문제는 경제활동 자체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네. 돈이 돌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보다 더 힘들어진 시기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값이 너무 높다고 이렇게 반대를 걸던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네네네.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상황이 이미 네. 만들어져 있죠. 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네. 그때가 뭐 약간 고점이나 정점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금가격이 왜 올라왔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다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위험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위험한 위기 예.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야 걱정하지 마.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 수비수가 돼줄게. 네. 너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약간 이런 스탠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어떤 유동성 확대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격 강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잠깐 브레이크 거는 네, 네. 얘기인데 네. 한편으로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품도 네. 일종의 미래의 가치를 프라이싱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금가격도 혹시 네. 미래에 뭐 지금 최근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다투고 있어서 네. 하지만 결국 최소한 1조 달러 이상의 돈이 또 쏟아져 나올 그렇죠. 것이고 네. 이런 걸 이미 가격 안에 프라이싱했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일부는 뭐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어찌 보면 이제 사실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뭐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그렇죠.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모든 커머디티들을 다루며 있어서 항상 캐시 코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 정도는 돼야 광산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뭐 수요 공급의 어떤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항상 그 가격의 네. 하단을 캐시 코스트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하고 은은 네. 사실 부산물로도 엄청 많이 뽑아내거든요. 고려아연도 광산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부산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캐시 코스트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광산 안에 부산물로 들어있는 것까지 다 하면 뭐 정확히 재보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 그 프라이스 되고 있는 정도를 야 이게 다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정량적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커머더티는 어떤 타겟 프라이스보다는 그 추세가 꺾이고 있냐 아니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경기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네. 연준에서 야 이제 돈 좀 그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 그렇죠. 그때가 바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011년 넬리 때도 그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계속 하다가 그렇죠. 예. 테이퍼링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때가 예. 언제냐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네, 그것도 예. 하고 막 같이 예. 이제 막 하면서 예. 이제 돈 이제 조금 푸는 속도를 경기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예. 좀 그 진정하자 이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가격에 투자하시면서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FOMC의 어떤 의사록의 발언 내용들 네. 그리고 그 우리 저기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정책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고용 지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이제 그만 풀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사실 금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랐지만 네.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했던 건 아마 3주 전쯤에 네. 주디 쉘턴 네. 아시죠? 그분은 잘 모르겠네요. 연준 이사로 새로 네. 임명이 됐던 주디 쉘턴이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1년 만에 이제 인준이 네. 됐는데 네. 그분이 파월 의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옛날에는 금본위를 회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작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년 내내 그 파월 의장하고
안 좋았죠. 예, 계속 서로 네. 잡아먹으려고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밀었던 분이 주디 셸턴을 밀었는데 네. 이분이 1년 동안 인준이 안 되다가 3주 전에 인준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조만간 이거 연준의장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안 하셨구나. 네. 네네. 네. 그래서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금이 좀 부담스럽다. 네. 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역사상 신고가인데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 투자를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은 네.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탄력이 금하고는 네. 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세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위험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냥 네. 복불복? 일단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금가격이 막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은은 투자해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은은 가격이 금에 종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은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네. 금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에 대한 상대 가치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게 금, 은, 뭐 팔라듐, 예. 플래티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귀금속의 어떤 가격 흐름은 거의 금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누가 더 올라가냐, 들어올라가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면 은도 따라 올라가는데 네. 사실 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죠. 은이? 그렇죠. 가격 베타가 훨씬 예.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가 일반 금 투자보다는 크다. 그렇죠. 그래서 금이 부담스럽고 탄력성이 너무 안 적다. 이런 분들한테는 은을 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예. 이제 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이제 뚫었거든요. 은은 아직 안 왔나요? 은은 역사적 신고가가 50불입니다. 근데 지금 은 가격이 어제자로 26불이니까 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네. 면도 있겠네요. 네, 그 2011년에 금 가격이 이제 1900불로 역사적 고점을 뚫을 때 은 가격은 10불에서 50불까지 5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참 은 네. 투기 열풍이 거의 네. 옛날 튤립 급수로 불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잘 모를 경우 비싼 주식 사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왜 상대적으로 싼 주식은 하락할 때 보면 답이 없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위험은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금이 빠지면 2등주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2등주가 1등주가 먼저 한번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그 다음에 뭐 딴 거 없나 하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2등주들이 다시 랠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어찌 보면 은 가격이 약간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등주 그러니까 주위로 이제 그런 어떤 귀금속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금 가격 대비 은 가격 그렇게 해서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예, 해서 예. 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은이 네. 금보다 금 가격이 은보다 한 70배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평균인데 지금 뭐 한 9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불에 한 6불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게 그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2011년에 고점을 찍을 때는요. 은 가격이 50불이었고 금 가격이 1,900불이었으니까 골드 실버 레이셔가 거의 5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되고 지금은 70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에 직접 투자를 해도 되지만 예. 뭐 아니면 뭐 해외 ETF나 국내에 은 관련된 ETF들도 국내에도 은 ETF가 있습니까? 국내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외에는 네. 그 있습니다. SLV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두 배짜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 은 ETF를 사시려면 키움증권 이용해야 되겠죠? 무조건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이 짱입니다. 네. 자, 우리가 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여기 지금 네. 안정선님이 철강업계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철강업계 전망을 좀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철강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워낙 오래된 산업이고 네. 이제 뭐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변화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우리 그 채널K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철강업종은요, 중국 경기랑 같이 가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철강 수요의 지금 거의 한 60%를 중국이 혼자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하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철강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철강도 철강이지만 구리 가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저희가 보통 구리를 예. 닥터 카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 박사라고 해서 예. 뭐 글로벌 경기의 어떤 진단 도구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중국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철강이랑 구리랑 가격을 그려보면요.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강세지 않습니까? 아, 강세입니다. 강세인데 그게 중국 경제도 있지만 네. 광산의 인프들이 코로나 걸려서 생산을 못해서 그런다는 설도 있거든요. 네네, 정확한 맞습니다. 진단 좀 해주시죠. 네.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둘 다 맞는데, 둘 다 맞는데, 네. 1번이 가격 상승에 거의 한 90% 정도가 된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거의 90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요. 항상 공급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품의 그렇죠. 특징입니다. 예. 상품 시장은요. 어떤 그 상승의 논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얘기가 꼭 나오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뭐 멕시코의 은광산이 뭐 생산이 안 된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예.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에서 이제 코로나가 5월부터 좀 확산이 되면서 그 6월부터 실질적으로 칠레의 이제 구리 생산량이 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영향을 좀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칠레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구리가 생산이 정상되면 구리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논리는 또 무슨이 되는 게요. 칠레가 그 코로나가 없어질 정도면 글로벌리 다 코로나가 없어질 정도인데 충분히 그럼 예. 코로나가 없으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싸울 수 맞아요. 있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 이유는 중국 경기 회복이고 중국 경기가 어쨌든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업사이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요. 구리나 철강이나 결국은 지난 20년간 네. 가격 상승이 주도했던 게 중국은 분명히 맞고 네. 근데 그렇게 가격 상승이 중국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결국은 도시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이미 60%를 훌쩍 넘었고 네네. 국토의 대부분의 그 맹지를 고려할 때 네. 한국의 도시화 비율도 한 70%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껏 이제 올라가 봤자 이제 10%가 안쪽이 될 텐데 네네. 그러면 그 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예. 어떤 수요의 탄력성 예. 그런 부분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0년 이전에 중국의 철강 수요, 비철 수요들은요 평균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값 상승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예.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파른 상승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요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중국의 어떤 그 구리 수요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 왜 커진 거죠? GDP 규모가 커진 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 20% 성장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했지만 지금은 대신에 또 그 전체 수요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좀 작아진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절대 성장의 어떤 규모는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동성입니다. 어쨌든 커머더티도 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는요. 사실상 수요 공급의 그 커머더티 가격에 수요 공급, 실수요 실공급이 차지하는 그 어떤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투기적 수요가 가격의 어떤 영향에 예.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구리를 생산하는 어떤 그 비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구리를 쓰는 어떤 수요가들은 그냥 구리만 썼거든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그 둘 사이에 폐쇄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ETF가 예. 이제 활성화되니까 저도 이제 ETF를 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 ETF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 실물 금을 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옛날에는 상관없던 제가 그 시장에 뛰어든 거죠. 개인들이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ETF 주문을 넣어서 사면 오늘은 바이어가 되지만 예. 내가 아 이거 내일 빠질 것 같아. 팔아야 돼. 그러면 바로 서플라이어가 내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 커머디티 시장이 폐쇄됐던 시장이 지금은 완전히 오픈마켓이 되면서 어떤 유동성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솔직히 그 ETF에 들어온 돈을 감당할 만한 금이나 이 구리 네. 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매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실물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네. 두 번째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의 금이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소유권 네. 개념으로 봤을 네. 때 네. 근데 ETF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독일을 뛰어넘었다라는 그 기사가 아마 어젠가 그젠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실물 ETF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 금이든 그게 구리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반대편에 대응하는 게 돈이죠. 네네.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 이 그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니까. 네네. 근데 좀 한편으로 다시 이제 철강 금수 철강으로 가면 네. 자, 중국의 도시화나 이런 게 결국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 철강을 수요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조선, 네네. 비행기, 네. 자동차 이런 쪽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비행기나 선박 부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제가 중국 관련 뉴스를 보니까 철광석의 재고량이 50%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중국에서.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잘못된 의미도 왜냐면 제가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50%까지 늘진 않았고요. 조금 재고 늘은 건 맞죠. 예, 저거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결국은 이 철강 업계가 좋아지려면 철강 가격이 좋으려면 첫째, 이 전방 산업들이 이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교역량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 중국의 현재 철강 생산량 자체가 좀 오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캐파가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결국은 네. 철강 업계, 뭐 가령 포스코 투자하신 분들이 네.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걸 네. 텐데 철강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그 전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맞고요. 네. 제가 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철강 산업은 그러니까 언제 좋아지냐?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세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그 테란 종족의 예. 그 스팀팩이라는 그 어떤 그 테크닉이 있습니다. 스팀팩은 뭐냐면요. 일시적으로 내 체력을 갉아먹지만 공격력이 좋아지는 그런 그 어떤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철강업은 중국이 스팀팩을 쓸 때 좋아집니다. 스팀팩,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지금 체력을 희생시켜서 공격력을 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스팀팩을 쓰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네. 경기가 떨어지는 속도가 세고 그래서 경기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중국이 돈을 풀어서 네, 풀어야죠. 풀어서 부양을 막 시켜야 되거든요. 네. 철강은 건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때려짓는 그런 거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빨리 부양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스팀팩과 같은 상황일 때 철강이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네. 여기선 전 제가 반론인데 네. 그건 사실 중국이 도시화를 못하고 일종의 네. 생산시설이나 그런 부동산 네. 위주의
부양을 했을 때고 네네. 최근에 중국이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것도 네네. 하긴 하지만 네네. 최근에는 5G 기지국 건설이나 네네. 이 관련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네네. 미래의 성장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 어차피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쪽 위주로 좀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 그 중국 담당 네. 홍록기 연구원이 그 발간한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인프라와 구인프라로 네. 구분이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신인프라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구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물론 이제 증가율은 네. 훨씬 더 신인프라 쪽에 투자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구인프라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쪽 투자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보면 뭐 하반기에 내수 이렇게 부양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중국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 지금 남아도는 철강 수요를 네. 다 해소하기는 어렵잖아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네. 필연적으로 소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네. 그 철강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는 결국은 이제 부채 위주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부채와 성장 이 문제가 항상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인 거거든요. 네. 그동안의 성장이 부채 위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쌓인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비 시장이 워낙 그 많이 크지 못하기 네. 때문에 네. 이 그 부채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소비 위주로 성장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초처럼 뭐 약간 외부 변수, 코로나로 인한 네.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는 네. 소비로 부양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또 네. 중국이 저축률이 너무 높아요. 네. 거의 GDP의 45% 정도니까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팀팩, 그게 바로 경기 부양인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철강 수요가 인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가 사실은 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반기에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네. 한국의 포스코나 이런 관련 업계의 네.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포스코는요. 실적보다 주가가 네. 중국 철강 가격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철강 가격이 전 세계 철강 가격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철강 가격이 좋아지면 실적은 후행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하반기에는 살아나는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강, 비철,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 내에서 네. 제가 맡고 있는 업종 내에서 가장 좀 뭐 주가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종목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산. 아, 풍산을 그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훅 들어오셨습니다. 네. 풍산은 어떤 회사면서 왜 좋게 보시는지 그 이유도 좀.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 그 6월 달에 발간했던 이겁니다. 풍태식이 돌아왔구나라는 종목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풍산은 이제 그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 네. 신동 사업부 그리고 네. 그 총알과 포탄을 만드는 방산 사업부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신동 사업부는요.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구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보는 게 동전. 동전이 이제 그 안에 구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소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스로 찍어내서 모양이 나오기 전에 원재료 상태인 그냥 동전. 예. 예, 그거를 포함해서 구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전화선이나 이런 부분을 그 커넥트를 딱 열어보면 얇은 그 구리선들이 예,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동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신동사업은 이제 구리를 사와서 얇게 펴서 제품 판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전 주화는 앞으로 계속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핀테크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미 네.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동전. 네. 그런데 풍산을 아, 근데요. 네. 그 구리 제품 중에서 소전, 네. 그러니까 동전의 원소재인 소전은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아. 네.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물론 네. 그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그 70% 80% 이상이
그 동판이라고 해서요. 네. 그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넥터 단자에 들어가는 구리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풍산이라는 주식을 그냥 단순히 철강이나 이런 상품 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네. 전기차하고도 다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 일단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익을 결정하는 그 폭이 예. 그 Q보다는 P의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의 연동, 그러니까 P는 거의 뭐 일정하고요. 예. Q는 일정하고 예. P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보통 재고를 한 두 달 반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구리 재고 이런 메탈 재고를.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그렇죠. 먼저 올라가고 예. 재고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그렇죠. 분이기 예. 때문에 항상 그 메탈 게인, 구리 관련 재고 이익이 발생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 변동 폭이 제품 판매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가격과 주가가 좀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 풍산이라는 주식을 좋게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첫째 구리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그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떻게든 결국은 이제 뭐 잡히든 안 잡히든 인간과 공존의 방향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방향에 따라서 뭐 자동차나 이 반도체 관련 이런 뭐 수요의 증가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볼 때 풍선을 네. 좋게 보신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리 가격은 무조건 중국 경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중국 경기가 살아나냐 마냐 그거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이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중국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한편으로 여기서 좀 잔인한 얘기를 하자면 네. 최근에 중국이 지금 거의 대홍수 분위기잖아요.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GDP를 순간적으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다 네. 복구해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 그렇게 되면 철강이나 구리 수요가 더 네.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 뭐 항상 중국에서 큰 그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또 그 부분을 부양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철강이나 어떤 수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뭐 있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풍산도 그에 따라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동 사업부가 네. 구리 가격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산. 네. 방산은 어떻게 좋아하실 겁니까? 네. 결국 방위 산업이라는 얘기일 텐데. 네. 그 풍산은 이제 방산 제품 중에서도 이제 재래식 무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그 저희가 그 예비군 훈련 가서 쏘는 그 총알, 예, 예. 네, 소총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뭐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 포탄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풍산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네, 네. 풍산이라는 주식이 올라가려면 홍수도 나야 되고 총알도 많이 써야 되고 이거 네. 약간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네. 그 어차피 국내 방산은요. 국내 이제 그 방산 매출 비중이 70%는 국내 내수고요. 30%는 이제 수출 정도인데 네. 국내는 거의 일정합니다. 네. 어차피 국방 훈련, 뭐 국방 계획에 네.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연간 매출액이 한 뭐 5천억 정도로 거의 뭐 5천억 내외로 일정하고요. 사실 그 이 스윙은 수출에서 나옵니다. 네. 어딘가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네. 아, 전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 전쟁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중동 쪽. 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이제 군용으로 나가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은 총기가 예. 자유롭게 예.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개인들이 그 소비하는 소지하고 있는 그 총에 이제 그걸 저희가 스포츠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쪽으로도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엄청 핫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가서 물부터 사고 그랬더니 거기는 총알부터 네네. 샀다는. 네. 참.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총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가 필요 없다. 근데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총기에 규제하면 풍선한테는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지지율이 이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조 바이든도 그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총기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사놔야 되기 때문에 사재기 수요가 네, 사재기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힐러리하고 트럼프 그 대선 주자끼리 네. 붙었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힐러리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2016년인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2016년에 미국의 방산 시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풍산도 그때 방산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의외로 그때는 이제 완전 의외였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살짝이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사놨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때 땡겨놨던 그 재고를 소진하느라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민주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그렇죠. 사재기에 예. 대한 요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또 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 정정 불안하고 맞물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총기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총기도 사고 총알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막 3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미 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풍산 주가에 이미 프라이싱되어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 이제 조금씩 반영이 솔직히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네. 되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그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는 그 방산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한 19,000원 뭐 이렇게 하다가 예. 뭐 한 25,000원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는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연말까지는 그 사재기 이슈가 뭐 최소한 진행될 거고 만약에 그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실제로 그 정책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끝났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될 텐데 조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사재기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중동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중동으로 나가는 거는 주로 군용인데 중동에 이번에 계약을 큰 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계약? 중동 그 수출 계약을 1년짜리 계약을 하나 했는데요. 960억짜리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방산 수출의 70%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 이제 중동 지역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겠죠? 네, 1년 정도에 이제 나눠서 나가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많아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방산 수출이 지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방산 쪽이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신동 사업부보다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ER로는 몇 배나 받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 커머더티 주식은요. PER보다는 PBR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PER은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ER이 떨어지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떤 타겟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PBR로 보는데 지금 PBR 0.4배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왜 이제 PER을 여쭤보냐면 최근 6개월 동안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제로 순익, 매출 성장성, 즉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인 비대면 주식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철강이나 이 풍산 이런 주식들도 결국 올라가려면 이 장부같이 이런 가치주의 개념이 아니라 매출액, 순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봐는 건 중요한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아까 커머디티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풍산의 어떤 실적을 추정할 때는 이제 구리 가격에 따른 메탈 어떤 재고 평가 이익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구리 가격에 따라서 확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메탈 재고 평가 손실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구리 가격이 6,4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6,400달러로 추정을 해놓고 근데 내일 일어났더니 구리 가격이 갑자기 6,600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정치가 바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PER로 어떤 그 딱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또 뭐라고 네. 한계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커머디티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항상 타겟을 정해놓기 보다는 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산이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철강이든 비대면 주식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개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미 비대면 주식으로 몰려가 있고 맞습니다. 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연기금이나 큰 기관들이잖아요. 네.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기관들을 만나실 텐데 네. 그쪽의 분위기는 언제쯤이면 이런 주식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가요? 제가 만나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안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네.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는 게 그 네. 사실 구리 가격도 4,600불대에서 지금 6,400불까지 네.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좀 우리 약간 무거운 주식들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이 네. 아직까지 크게 부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네. 그런 쪽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약품 하나 때문에 네. 모든 그 시장의 관심이 지금 제약들로 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뭐 아, 네. 아 참 2차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네. 네. 아까 그 고려화연도 2차전지와 관련해서 뭐 사업을 네. 새로 구상한다고 하던데 아 예. 네. 그 고려화연이 이제 그 공시를 했는데요. 예.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동박, 예. 전해 동박, 예. 지금 그 SKC의 자회사인 KCFT, 아 KCFT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머터리얼즈 아닌가? 아 일진 머터리얼즈가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구 KCFT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두산 솔루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해동박 사업을 예. 고려화연이 이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투자를 하면 언제쯤이나 이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가요? 올해 초부터 투자를 해서 아마 내후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제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 10월 정도? 지금 네. 현재 시장 자체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저 개인적인 제가 뭐 고려하는 올해 와 그 지켜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일단 좀 기술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그 전해동박이라는 제품은 크게 이제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그 이제 이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액체 상태에 이제 금속 이온이 녹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를 꽂아서 예, 예. 뭐 금속판에다가 이제 붙이는 그걸 예. 전기분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 고려, 그러니까 이 전해동박은요, 전해동박 그러니까 전기분해를 통해서 구리 박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로 분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걸 분해한 걸 갖다가 얇게 박을 만드는 거, 그 두 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제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기 분해와 제박입니다. 근데 고려화연이 이 아연을 생산하고 고려는 또 구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기 분해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기술은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분해된 그 구리 이온을 얇은 이제 박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박 기술.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럼 최근에 고려화연이 뭐 금가격 때문에 뜬 것도 있지만 최근 2차전지 관련 재료 뭐 펄어비스나 이런 회사들이 뜨면서 그것도 일종의 프라이싱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아, 예, 고려화연은 그 2차전지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 주가가 올라갈 때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1도 반응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려한 주가 올라간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금. 예, 금, 은. 예. 특히 금보다도 은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올해 3월부터 계속 올랐는데 예. 실제로 고려한 주가는 꼼짝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은 가격이 19불에서 20불대로 올라가면서
야 이제 은도 아. 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한 주가가 맞네요. 예, 올라간 겁니다. 고려한 주가가 움직인 것도 2주도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 가격 올라간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은이 소외되어 있다가 네. 이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이제 가까워 오니까 야 그럼 은도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은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네.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은 가격이 지금보다 좀 한 뭐 20, 30% 떨어졌어. 떨어진 네. 다음에. 네. 떨어지면 당연히 이 고려한 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00% 떨어지겠죠. 예. 네. 그러면 거기에 2차 전지 재료라는 이게 더해진다 그러면 네. 그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더 플러스를 더 그 오버밸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고려아연을 2차 전지 테마로 묶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실제로 나오는 거는 내후년 하반기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좀 2차전지 테마주로 분류가 되려면 그래도 뭔가 생산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으로 전체 이익에서 2차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재주 중에서는 네. 가장 시가총액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실제로 이제 어떤 2차 전지 테마에 좀 그 묻히려면 제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네. 니콜라는 제품 없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 니콜라의 기운이 고려아연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회사 이름을 뭐 고려 콜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기는 좀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네. 또 한 가지 궁금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뭐냐면 네. 유틸리티 한전 네. 같은 주식이죠. 네. 이번 생에는 뭐 어렵다는 얘기도 하던데. 네. 아, 참, 그, 제가 뭐,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전은 그 공기업 성격이 또 크고 유틸리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거에 대한 좀 민감도가 사실은 좀 큽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한전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네, 전기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서 실적이 이제 좋아져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그 떨어진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반영이 되기 예.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 실적이 좋아진 부분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미미한 부분은 결국 이제 어떤 그 요금을 인상을 시켜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체력에 의해서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 변수에서 이제 이익이 좋아진 부분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난제가 한전에 이렇게 닥쳐 있는 거네요, 사실. 네, 그 원래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을 해서 예. 하반기에는 이제 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로 예. 인한 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는 게 하반기로 좀 그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건 뭐 거의 네. 정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의 그 유틸리티 업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못 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인상할 것도 없어서 네.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올라갈 거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건 우리나라 유틸리티 기업은요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미국 네. 어차피 미국 투자를 네. 많이 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뭐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금속, 네. 철강 뭐 네. 소재 관련주 이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네. 그 마지막 당부 말씀 한번 하시고 뭐 정리하시죠.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개인 투자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가 분들도 그 커뮤니티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는 이제 매크로와도 연동이 좀 네. 많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눈에 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딱 떨어지는 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몇 대 팔았습니다. 이러면 판매량이 나오니까. 근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커머더티는 약간 이 분위기 그런 것들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그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추세가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방향만 잡으면 1년, 2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구리 가격도 가장 최근 사이클은 2년 동안 상승세가 네.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추세 어떤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주력해서 파악하시는데 그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저희 그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는 제가 뭐 상품을 꼭 봐서 그렇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커머더티는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방송 자료들 많이 참고해 주셔서 커머더티로 꼭 그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방송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 인사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투명 그리고 지난 4주간 준비해 주신 키움증권 TV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